오늘은 과일 중에서 정말 큰 효능을 가지고 있는 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몬은 다른 과일들처럼 달콤하지 않기 때문에 레몬 자체를 즐겨서 드시기에는 부담이 있지만 레몬이 몸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레몬의 약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몬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레몬은 과일 중에서도 상쾌한 향과 신맛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레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입에 침이 고이지 않으세요? 레몬은 과일 중에서도 독특하고 상쾌한 향과 신맛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이나 음료에 다양한 맛을 더해줍니다. 과즙은 음료, 식초,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향료로도 쓰입니다. 레몬의 주요한 구성물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레몬의 향기를 담당하는 특정 화합물로 항산화 작용과 해독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종양,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면역 자극제, 간, 기생충, 신장 청소의 기능이 있습니다. 레몬은 또한 소화를 돕고 소화 불량을 완화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레몬의 껍질과 과일 중간에 있는 하얀 껍질 부분 아시죠? 그 부분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펙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세포 송산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항염증 작용을 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해 줍니다.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해 주고 정상 혈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레몬 드시면 참 좋겠지요. 또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펙틴의 성분이 변비와 설사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의 구성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연산입니다. 시트르산이라고도 하고요. 염증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이 구연산은 염증을 억제하여 염증 관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해줍니다. 또한 비타민C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칼슘이 담낭이나 신장 같은 곳에 쌓이게 되면 결석이 생기는데, 칼슘이 몸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분해해주는 구연산이 레몬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또한 구연산은 몸의 대사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체지방의 합성을 예방하거나 늦춰준다고 하니까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연산과 더불어서 레몬 하면 비타민C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레몬에 비타민C가 많다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스코르빈산은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또 다른 말입니다. 합성 비타민이 아니라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비타민C라서 더 좋고요.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저하시킴으로 인해서 노화를 지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몬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해당되시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변비, 소화 불량이 있으신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식욕 억제, 체내 지방 축적 방지, 공복감을 해소해 줍니다. 구강에 염증이 있거나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 면역력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 피부 미용과 피부 노화 방지 원하시는 분들, 암 예방,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거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값도 싸고 효능도 좋은 레몬을 꼭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레몬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레몬수를 만들어서 먹는 것인데요.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소화력이 상승하여 변비에 좋을 뿐 아니라 신장에 축적된 칼슘을 녹여줍니다. 활성산소와 체내 독소를 제거해주는데 공복에 레몬주스를 마시면 독소를 깨끗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몸을 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지요? 95도의 뜨거운 레몬물에서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제일 많이 추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는 물 1리터를 끓인 후에 5분 정도 식힌 후 슬라이스하거나 즙을 낸 레몬 한 개를 넣고 충분히 우려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면 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짜놓고 오래되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고 최대한 빨리 드시면 좋겠지요. 이렇게 좋은 레몬도 잘못 마시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해가 될 수 있는 독이 되는 레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한 개나 반 개 정도 섭취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레몬 속의 아미노산 티라미 성분이 우리 뇌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높임으로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매일 레몬을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체중이 적게 나가는 분들은 이렇게 레몬을 드시면 살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쉬지 않고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통증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위나 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복용을 조심하세요. 레몬이 식품이기 때문에 원푸드 형식으로 계속 먹으면 안 좋고요. 6일 정도 먹고 하루 쉬거나 위나 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 걸러 한 번씩 먹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 달 정도 복용하시고 쉬었다가 몸이 필요할 때 다시 복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위 식도 점막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레몬물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처음 마시는 분들은 하루 한 잔의 레몬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양을 늘리시면 되는데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과즙 자체로 드시지 마시고 음식에 활용해서 먹거나 점심 공복에 드시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레몬의 효능과 레몬물을 마시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그 어떤 것들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약하거나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용량이 초과되면 약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독이 되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약해 있을 때일수록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약이 되는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족할수록 더 많이 채우시는 은혜이며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넘치지 않게 해주시는 지혜의 샘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살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생명의 원리를 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웰빙키친 웰빙마인드를 통해서 마음의 건강과 육적인 건강 모두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요리 강의를 맡은 강사 함윤희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배추말이 전골입니다. 요즘 더위로 기운도 없고 지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매년 여름 복날에는 몸을 보호해주는 음식으로 건강을 챙겼는데요. 오늘은 몸에 좋고 수분도 풍부하여 이런 무더위에 보약이 되는 배추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추는 김치를 담글 때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친숙한 채소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배추에는 카로틴 및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탁월한 효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배추로 만들 수 있는 요리도 너무 다양하죠. 배추전, 배추만두, 백김치, 배추볶음 등의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배추가 흔히 쓰인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추의 효능을 잠시 알아볼까요? 배추의 수분 함량은 대단히 풍부합니다. 또한 배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배추에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비타민C가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함에 따라 피로회복 및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추 속에 특히 하얀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및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항암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장암 및 위암 등의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배추의 풍부한 수분은 체내 부족한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 주어 탈수 현상을 막아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 여름 보양식으로 배추 요리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의 여름 보양식 배추말이 전골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미리 다 잘라서 준비해 놓았답니다. 싱싱하고 알찬 배추 한 포기, 숙주나물 조금,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한 개, 단호박 두 조각, 호박 고구마 한 개, 유부 두 장, 단단한 구운 두부 반모, 부추 조금 또는 워러클래스도 좋아요. 빨간 노랑 파프리카 한 개씩, 오크라 세 개, 아스파라거스 여섯 줄기 정도, 곤약과 떡볶이 떡은 옵션입니다. 이외에도 평소 좋아하시는 야채를 무엇이든 넣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재료들을 모두 채 썰어줍니다. 호박 고구마를 5cm 정도 길이로 채 썰어줍니다. 새송이 버섯을 머리는 잘라내고 흰 부분을 길이로 잘라 채 썰어줍니다. 부추도 길이를 맞추어서 동일하게 썰어주세요. 같은 길이로 아스파라거스 썰어주시고요. 이쁜 색감을 내기 위해 빨간 피망, 노란 피망 채 썰어 주었어요. 감칠맛을 위해 양파 반 개 썰어 놓았고요. 달달한 단호박 썰어 준비했답니다. 단호박을 써실 때는 손 조심해 주셔야 해요. 썰은 재료가 준비되었는데요. 색상이 다채로우니 영양가도 풍부하겠죠? 저는 여기에 나중에 곤약과 떡을 좀 추가로 준비해 보았답니다. 그럼 이제 이름이 배추말이 전골인 만큼 야채를 말아줄 배추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배추는 밑둥을 자르고 낱장으로 20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쳐줍니다. 힘없이 늘어진 배추를 찬물에 헹궈서 열을 식힌 다음 힘주지 않고 가볍게 물기를 짜줍니다. 배추 데친물에 야채들, 다시마, 무, 파뿌리, 양파, 버섯을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어 채수 국물을 만들었어요. 소금을 조금 넣고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소스에 찍어 드시려면 국물이 약간 싱거운 게 좋겠죠? 태수는 따로 담아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지금은 전골을 드실 때 빠질 수 없는 간장 소스와 참깨 땅콩 소스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간장 소스 재료 알려드릴게요. 간장 가루로 만든 맛간장 4스푼, 물 또는 채수 4스푼, 아가베 4스푼,
신선한 레몬즙 두 스푼, 다진 고추 두 스푼, 다진 양파 한 스푼, 다진 당근 두 스푼. 우선 간장 가루로 간장을 만드는 법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시판 간장에는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가루로 된 간장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가루로 된 간장가루 1대, 물 5의 비율로 섞어주시고 불에 한 소끔 끓여서 식힌 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간단하죠? 만드실 때 조금은 넉넉히 만드셔서 냉장고에 1-2주 동안 보관하시며 드시면 좋습니다. 감칠맛 나는 맛간장을 원하신다면 다시마, 양파, 파, 버섯, 무등을 넣고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끓여놓은 채소 국물을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저는 끓여서 식힌 간장에 채소물 적당량과 레몬즙과 다진 당근, 고추, 양파를 넣어주고 이 간장 소스를 만들었답니다. 이번에는 참깨 땅콩 소스 만들어 볼게요. 참깨 4티스푼, 채수 4티스푼, 레몬즙 4티스푼, 아가베 4티스푼, 간장 2티스푼, 땅콩 4티스푼. 이렇게 모두 함께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맛있는 소스 두 가지가 완성되었네요. 두 소스 맛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드시는 재미가 늘어난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골을 준비해 볼까요? 전골 냄비에 숙주나물을 평평하게 깔아서 배추말이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데쳐놓은 배추를 펼쳐놓고 채 썰은 호박 고구마를 한 줌 올려 돌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야채들을 차례로 배춧잎에 돌돌돌 말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말아놓은 야채들을 잘라서 전골 냄비에 하나하나 담아주세요. 이왕이면 색상이 겹치지 않게 대각선으로 담아보았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눈이 즐거우니 맛도 좋을 것 같죠? 이제 배추말이 야채가 가득 담긴 냄비에 준비해 두었던 채소를 반 정도 채워 불에 올려서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벌써 맛있네요. 골라 먹는 재미도 있답니다. 드디어 배추말이 전골이 완성되었습니다. 준비해 둔 간장 소스에 반신욕한 배추말이. 맛 한번 보시겠어요? 달달 새콤한 간장 소스냐, 고소한 참깨 땅콩 소스냐, 고민하시지 마시고 둘 다 맛있게 번갈아가며 드셔보세요. 야채 본연의 맛도 좋지만 배추가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잘 되어서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랍니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한여름 배가 따뜻해지고 든든해지는 배추말이 전골 드시고 이 더위에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의 요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웰빙키친 웰빙마인드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 만들기 강사 변정입니다. 이 시간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이 될까? 모두 궁금하시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을 연구하려면 당연히 사랑책이며 생명책에서만 정확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무장하면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데 마귀의 대적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대적일까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내 마음이 좋은 것이라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고 내 마음이 나쁜 것이라고 모두 악한 것도 아니겠죠? 나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좋고 나쁜 일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도 어떤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싫어지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 좋고 어떤 사람이 하면 싫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이라고 하면 나를 대적하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악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악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데 악한 것이 아니면 선이라고 합니다. 선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악한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로부터 나의 품성이 나오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나의 품성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나의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섞여 있는 품성이 아니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며 무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때 입는 방어용 의복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악한 것으로 자아와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입지 않으면 우리 자아의 품성은 악의 영과 싸울 수 없고 그들과 일치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 등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며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무기에는 공격용 날카로운 불화살은 없고 다만 방어용 무기만 있는데 그것은 진리, 의, 평안, 말씀, 기도로 방어용 무기로서 모두 내면의 품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품성인 사랑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악한 영과 싸울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의 진리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사랑과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곧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혹은 부인이 시비를 걸면
남편이나 부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순간 싸움은 지게 됩니다. 상대편을 이기려 한다면 상대보다 더 강해져야 이길 수 있는데 상대보다 말을 더 잘하고 머리도 더 잘 굴려 더 악한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비약과 발전과 추측을 해야 상대를 케이오패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람과 싸우려 하면 상대보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안식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닌 자아의 품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아의 품성이 나타나면 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상대를 더 자극하게 되고 성나게 하고 분내게 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 일은 자신에게 짐이 되고 상대를 아프고 상처 주려 했던 것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이 상처를 받게 되어 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관계가 깨져서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잘못이 없어도 죄를 범하지 않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품성 안에 머물며 조용히 기다릴 때 그리스도 안에 숨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숨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하여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대적한다는 것은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는 것은 불에 탄 새끼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는 마귀의 관계를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저항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사단과 마귀는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선이란 우리가 행하는 선한 말과 행위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 곧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가능한 일인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항상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일 위에는 우리가 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반대의 모든 불화살들을 꺼뜨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우리 심령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17장 11절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같은 중보기도를 하신 것에 의하면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품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품성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아버지의 품성과 자신의 품성이 하나 된 것까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심령에 기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무슨 약속일까요? 관계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 새언약의 약속이죠. 새언약의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성소 안에서 맺어진 언약,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과 함께 못 박고 죽음으로써 자아 부인의 죽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멋진 언약인지 모릅니다. 이 언약이 맺어지면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무엇을 짓게 될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심령에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품성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관계의 일들과 고통과 갈등과 좌절과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 믿음에 안정을 주게 되는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모든 영향력에 의해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떠한 영향력에도 대항하며 우리 안에 모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럽힘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는 갈등이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결코 피곤을 모르는 악한 영들과의 세력, 결코 잠들지 않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에 쌓여 있어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품성의 옷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 그것들에 정복당하여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하고도 중요한 과업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을 입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한다면 그 손실은 대단히 비참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인하여 쭉정이로 판명되고 어떤 사람은 곡식 가운데 알곡으로 판명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적마귀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연약하고 소심해지는 대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전심전력하여 구원의 대장이 되신 그분으로부터 하나가 되고 그분을 주목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낭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에 몰두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가 남편과 싸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인내한다고 무조건 말없이 따라가거나 속으로 꾹꾹 참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알아야 하고 일치시키고 하나가 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의 생각과 의사를 확실하게 남편에게 알려주는 아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남편의 의견이 저의 의견과 일치하면 좋은 일이지만 일치하지 않아도 저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남편이 반항하고 무시하거나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 저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저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의사가 무시된 것 같지만 무시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저의 생각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목적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정죄하거나 고쳐주려고 개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남편은 반항하게 되고 남편의 감정을 통하여 사단은 저를 공격하도록 남편에게 분을 내도록 하고
화를 내도록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계계에 지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남편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없이 평안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뜻을 알고 저의 의견을 희생하는 일이 성령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매번 저의 분명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고 저는 양보하는 일이 반복되는 동안 남편은 알게 모르게 의식하고 자기의 주장에 대해 제가 많이 양보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같고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역이용하여 자기 의견을 더 주장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이례적 감동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죽고 없어질 때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양보나 가끔의 양보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방해하지 않으면 상대는 양보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양보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고 상대의 마음에 반항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조건이 조성되어 둘 사이의 사단은 힘을 잃게 됩니다. 저로서는 남편과의 이러한 교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데 저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관계 유지와 앞으로 더 발전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의 의사를 알려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머리에는 점점 제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생각, 저에게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그의 머릿속에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저의 사상과 생각과 의견을 알고 습득할 기회를 계속적으로 갖게 되며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그는 제가 양보하는 일을 배우고 자신도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이 내세우는 의견 속에 제가 표현한 의사들이 반영되고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와 저의 의견이 의견의 폭이 좁혀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일이 진행될 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일치점을 발견하게 되고 대화의 폭이 좁아지며 점점 많은 부분이 일치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일할 수 없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므로 진리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일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이 남편의 감정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찾으려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능력에 제압되어 대적할 수 없고 남편의 마음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요동하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 일치가 조금씩이라도 되어진다면 항상 팽팽한 평행선을 긋는 줄다리기 싸움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부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며 관계는 점점 밀접해질 것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승자와 패자의 의미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싸우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로 무장하여 매 순간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싸움 무기인데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완전한 평화로 그분 안에서 쉼을 주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싸움이 아니라 쉼입니다. 나도 쉼을 얻고 다른 사람도 쉼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악하냐 선하냐 옳으냐 잘못했느냐를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 양쪽 모두 쉼을 누리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 연합하여 관계를 통하여 같은 쉼을 누리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인 사람들의 감정적인 말에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남편과 부인이 한 말에 감정이 상해 싸우게 되는데 남편이나 부인이 한 말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은 항상 변하는 것으로 그들의 그때마다 드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나오는 말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가진 것 모두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나 감정이 상하거나 건드려지면 온갖 상처받는 말들이 폭풍같이 쏟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비진리인 인간의 말로 피튀기는 싸움을 하여 불행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지간에 한마디의 말로 의가 갈라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비진리의 말은 우리의 관계를 황폐케 만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데 특별히 의지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 실망하게 되면 낙담과 배신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의미는 연약한 상태로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의인에게서 죄가 나오면 실망이 더 큰 법입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등으로 기대감이 무너지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결코 실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게 되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되면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아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은혜 빚을 갚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며 언제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며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흘려버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칭찬과 높이 평가하는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적대감이 없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고 저에 대하여 오해와 악평과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기분이 안 좋구나 정도로 저에 대한 상대의 기분과 감정을 파악하고 의식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기분이 좋아지거나 기분이 나빠져서 더 좋은 관계나 안 좋은 관계로 진행되는 매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진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의 평강과 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상하는 싸움이 아니라 자아와의 선한 싸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분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 안에 숨음으로써 나타나는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승리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진리에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으나 참 진리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와 온유와 사랑에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두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 자신 안에 큰 싸움터에서 사단의 주파수를 맞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파수를 잘 지켜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는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쉼터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고 지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산다고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말씀을 하시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남편과 신앙이 안 맞아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자신이 신앙을 모를 때는 남편과 자신의 취향과 취미와 생각이 같아 남편과 같이 세상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였고 그렇게 산 것에 대한 회개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러 다니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를 가면 남편이 쫓아와 다 뒤집어 놓고 방해를 하며 성경 공부 가려면 이혼하고 가라고 협박이 오자 사단이 남편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 일을 하는데 굴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사단을 이기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과감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온 가족은 뿔뿔이 헤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고 지금은 홀로 열심히 하나님 사업을 하며 봉사를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남편과 싸워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순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관계 회복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펼쳐지는 것인데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사람하고 싸우다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가정의 파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만약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자기가 먼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빼앗긴 것 같은 질투심의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남편을 배려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는 일에 열심히 하고 성령의 감화로 남편의 마음이 열리도록 인내의 사랑으로 그를 이해해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남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을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순교했고 하나님 사업과 선교와 전도에 충실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신앙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로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신의 열성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여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짐을 안겨주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로 믿음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을 갖는 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며 그 영혼과 하나님의 때가 연합되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 평안, 복음, 믿음, 말씀 모두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고 항상 간직하는 진리의 사랑으로 곧 신의 품성을 말하며 우리 자신 안에 신의 품성이 거하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아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최악의 일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지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얻어내려고 하는데 사랑은 상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조금만 희생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입으로 사랑을 말해도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으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안정된 품성을 줄 것이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영속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과의 싸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인데 이 사랑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